인천의 광역버스 업체들이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전체 광역버스 노선의 75%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천 6개 광역버스 업체는 21일 첫 차부터 19개 노선, 259대 버스의 운행을 멈추겠다며 지난 9일 인천시에 폐선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해마다 늘어나는 운영 적자 때문입니다. 수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개통 등 수도권 철도망이 확충되면서 버스 승객은 줄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적자 악화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업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인천시의 경영 실태를 보고하며 재정 지원을 요청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정책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지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 정부에서 올렸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에서 못하게 합니다. 재정 적자 나는 거 시에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기업들은 계속 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왜 급여는 줘야 됩니까? 더불어 인천시의회는 당초 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액을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건비 차액 21억을 1월 1일부로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주기로 했다는데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에 인천시는 지원금 지급은 임시 방편이라고 판단했으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같은 근본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16일까지 폐선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버스업체에 회신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 폐선 신고를 수용해 실제 운행이 중단될 경우 인천 지역에 출퇴근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